왔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변기수한테 박살 났어요. 아쉬울 때만 찾으시는 거예요. 네, 것 같아요. 이게 5년 만에. 그렇죠. 5년 만에. 아니, 내 변기수한테 박살이 네. 났는데 또 후배한테 덤볐다. 후배한테 박살이 났어. 제가 패배 요인을 찾아봤는데 변기수는 골프 방송을 많이 하고 폼이 너무 좋은데 아, 나 폼이 너무 거지 같은. 얼굴은 내가 훨씬 낫네. 제가 망가진 이유가 제가 가는 연습장 앞에 회원 형님이 있는데 폼이 진짜 웃겨. 그 형님은 진짜 어우. 내가 나중에 찍은 거 보여줄게. 어떻게 치냐면 그건 좀 양호한 편이에요. 아 진짜로?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써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그쵸. 주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막 피리 부시는 분들도 오! 오! 어 맞아 피리 부는 네, 분들도 있고 긴장하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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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꾸 이렇게 쪼시는 분들도 맞아. 있고 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구 있지? 아 김준호 씨. 김준호 씨는 마이클 잭슨 피레 피레 미녀 2프로님의 예쁜 스윙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비 내린다 이런 노래 있는데 아, 이 배경 아니죠? 지금 네. 이 배경 네. 음악 네. 폼 예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죠? 수시로 듣죠. 아 재수없어. 그렇게 예쁘게 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5년 전에 기억으로는 홍인규 씨 그 오버스윙 의심했었어요. 네. 네. 일단 오버스윙 하면은 좀 할아버지 같은 거 아시죠? 좀 어드레스도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셔가지고 우선 제 스윙을 한번 보고 네. 자 할아버지 스윙 아... 출렁출렁 되죠? 그쵸 하체 쓰실 때 약간 네. 이 골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네. 쓰시는데 네. 발바닥에서 많이 느껴져야 돼요. 네. 발바닥을 좀 누르는 느낌으로 발바닥은 이렇게 그냥 옆으로 밀려다니기만 하시고 골반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네. 근데 다 하체를 쓰면은 골반을 많이 움직이는 줄 아는데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드레스 하기 네. 전에 네. 체를 한번 놓고 좀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딱 어드레스 잘 취하시고. 이 출렁이는 게. 백스윙 때 네. 왼쪽 뒤꿈치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발 뒤꿈치. 그쵸. 그 다음에 오른발 앞에. 그쵸. 이 상태에서. 이거 그런데? 오나나나 이기긴 글렀어. 이렇게 느낌 이렇게. 네네 아 반대예요. 아 반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골프는 이렇게 약간 앉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죠. 아. 근데 지금 너무 바깥으로 네. 했는데 약간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왼발을 지그시 밟으면서 무릎을 펴줘야 돼요. 그쵸, 그쵸. 그리고 백스윙 때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요? 네. 홍익규 씨 백스윙 보면은 네. 이렇게 딱 가가지고 한 번. 커 보이려고. 커 보이려고. 안쓰러워. 말이 많이 늘었네. 방송 좀 했나봐요. 저 그때는 완전 애기 네. 때예요. 애기. 진짜. 지금은 이제. 곧 서른이 다 돼가네요. 진짜? 28 됐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사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꿈에 다시. 네, 그때 네, 소개팅 하려고 했던 남친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이렇게?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네, 그쵸, 그쵸. 그렇게 한번 쳐보고. 그러면, 오늘 칠 때는 다 딛는 거예요? 그쵸, 그쵸. 거꾸로? 오나나! 아, 오나나 스윙! 오나나나!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스윙 때 왼쪽 무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인규 씨께서 딱 이렇게 가다가, 이게 밀리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밀리고 바로 힘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힘을 줘야 되니까 네.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출렁이.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하체가 나는 이제 힘쓸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근데 되게 좋다. 오늘 시간 열심히 뺐습니다. 강남에 더 프라자라고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저기 지방에 계셨었는데 이제 네.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레슨도 하시고 잘 나가셔요. 네.
습관제인데. 바로 습관됐어. 이제 오나나, 오나나 홍인교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근데 들썩이지 않는, 와. 그리고 하체 리드 할 수 있어. 오, 하체. 항상 얘 하체 그냥 거의 있는 동 없는 동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리드하는 느낌이 보여요. 오, 완전 좋다. 그러니까 하체 리드하니까 오버스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오, 이게 그러니까 일어 쓰는 사람들이 이런 연습 방법을 하면, 그쵸, 오, 그쵸. 저처럼 좀 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덜 일었으니까 타구가 타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쫙쫙 눌러맞는 느낌 나고. 오, 아직은 그런 눌른 느낌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네. 제대로 못하셨나봐요. 네, 네. 다른 문제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왼발 뒤는 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을 먼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쵸, 그쵸. 지금 좋아요. 커 드시죠? 일어 쓰는 게 10년 동안 고질병이었는데. 오, 하나도 안 일어났네. 오, 와,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하는 거 안 일어나지? 그니까 이게. 하체를 쓰니까. 그니까 이거를, 이걸 할 때, 이렇게 들을, 디디라는 거죠? 네네. 이렇게 딱 왼발에 디뎌 놓고, 네. 이거를 또 누르면서 쓰면은, 상체를 먼저 안 쓰고. 왜, 오른발은 왜 살짝 들으라는 얘기? 오른발을 안 들면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앞으로 막 쏠리셔가지고. 그쵸, 그쵸. 오른발을 좀 들어야 균형이 좀 잡히고, 여기 엉덩이가 딱 눌려요. 이거 하나로 오버스윙 줄이고, 지금 뭐, 할아버지 폼 고치고, 출렁이 고치고, 손 왜 캐스팅이 안 되지? 몸을 먼저 쓰니까요. 이게 갔다가, 스윙이 넘어가니까, 넘어갔으면은 몸 먼저 못 써요. 무조건 이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치게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오버스윙하고 캐스팅하고 항상 같이 동반을 하는 건데, 지금 오버스윙 안 되잖아요. 약간 끌고 들어가는 느낌도 조금 나고. 와, 대박이다. 나야 되는데. 와, 오랜만에 많이 컸네. 많이 컸죠. 와, 이제 훌륭하네. 박수쳐주세요. 대박,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같이 해줘요. 하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불쌍하니까. 네, 됐습니다. 빨리.